최근 랜드마크인 63빌딩에 있는 63레스토랑에서 이번에 프리미엄 밀키트를 선보였더라고요. 저도 63레스토랑에 가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밀키트 제품으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지금 부산인데 부산에서도 이렇게 63레스토랑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스팩은 요거 물 아이스팩으로 가졌고요. 메뉴는 세 가지 만나보았는데요. 먼저 파빌리온 설악 황태진국이랑 양갈비 스테이크고요. 그리고 소고기 전골까지 세 가지 음식을 만나보았어요. 얼큰 소고기 전골의 경우에는 예전에 85년부터 63빌딩이 운영하던 한식당 한가람에서 팔던 그 소고기 영양 전골을 다시 재현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고추기름에 이제 들깨, 깻잎, 소고기 이런 게 어우러져가지고 보양식으로 즐기기 좋은 메뉴라고 해요. 양갈비 스테이크의 경우에는 63뷔페 파빌리온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꼭 하나씩은 가져간다는 메뉴인데요. 요거 6개월 미만의 뉴질랜드산 숄더랙의 부드러운 풍미를 7가지 종류의 풍성한 가니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집에서도 근사하게 양갈비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밀키트예요. 파빌리온 성 황태진국도 63레스토랑의 인기 메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하나리조트 설악 소라노의 조식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만든 거라고 해요. 다른 황태국이랑은 다르게 용대리에 있는 덕장 황태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것도 뭔가 이렇게 황태도 큼직하게 들어가는 게 보통 우리 먹던 황태국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이고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깨진 것부터 먹어볼게요. 국물이 진짜 진해요. 집에서 끓인 것보다 훨씬 진하고 황태가 좀 큼직하긴 한데 가시도 없고 부드러워서 큼직해도 먹기 불편하지 않아요. 야채는 파밖에 안 들어갔는데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진하고 해장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얼큰 소고기 전골도 먹어볼게요. 국물이 칼칼하고 들깨가 들어가서 굉장히 진하네요. 야채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진짜 진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국물도 맛있고 건더기도 푸짐하고 국물 진짜 진하고 진짜 맛있어요. 국물도 맛있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양갈비 스테이크는 집에서 사실 만들어 먹기 정말 어려운 음식인데 밀키트 있으니까 이렇게 가니쉬까지 풍부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잡냄새도 안 나고 고기도 부드럽고요.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양고기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잡냄새가 안 나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정도? 많이 나지 않아서 좋고 이것도 소스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맛있어요, 소스. 양고기는 누린내는 특유의 그 냄새가 나면 먹기가 좀 힘든 음식인데 이거 처리가 잘 돼서 와서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소스도 되게 맛있어요. 부드럽게 뜯어져요.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집에서 이렇게 종류별로 다 사려고 하면 소량씩 안 파니까 가니쉬 세트 같은 거 구입하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사서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이게 딱 한 번 먹을 양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세 가지 음식 모두 굉장히 맛있었고요. 간도 제 입맛에는 딱 좋았어요. 그리고 뭐 냄새도 안 나고 전체적으로 좀 밀키트로 금방 끓여낸 것에 비해서는 깊은 맛이 나서 요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손님 오실 때 이거 구입해서 손님상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양갈비랑 소고기 전골은 특히나 손님상에 올리기 괜찮은 메뉴인 것 같고 이제 요거 해장국으로도 황태 해장국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집에서 끓이면 이렇게 깊은 맛이 안 나는데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재구매 의사 있고요. 요거 육삼 레스토랑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근사하게 육삼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들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정말 추천드려요. 매운 거 좋아하는 우리한테 딱이다. 완전 얼큰해. 좋다. 술 한 잔 마시겠다. 술 많이 먹겠다. 맛있어. 양고기도 괜찮더라고. 양고기 냄새 하나 달라요. 나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냄새 안 나고 맛있고 소스도 맛있어. 소스 부드럽고 잡내 안 나고.